12월 1일 TIPS 출제 예측입니다. 지난 4년간의 기출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서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출제 여부를 보장할 순 없지만 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정리해드렸으니 TIPS 시험 직전에 나의 학습을 점검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엔 독해청의 공통적으로 구체적 코렉트와 관련된 출제 패턴인데요. 구체적 코렉트 질문으로 not, 아닌 것을 묻는 질문은 거의 매 시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오답으로 최소 1개 이상 지문에 나온 맞는 말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선 정답을 제외한 오답 3개 전부 지문에 나온 맞는 말로 출제되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전 11월 2일 시험에서 예를 들어보면 청해 27번 노조 대 비사의 갈등이 타협 국면에 이른 현재 상태에 대한 대화에서 Decision on job security guarantee is pending. 여기에서 pending, 아직 무엇무엇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decision, 이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즉 검토 중인 상태지만 pay raise, 임금 27% 인상에 reflect inflation rates, 추후 연봉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주기로 합의했고 long delayed pension issues have also been settled, 미뤄졌던 연금 문제까지 타결됐다, 그래서 achievements made through the agreement are remarkable, 합의로 이뤄낸 성과가 대단하다는 대화였고, 질문으로는 resolved yet,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를 물어봤습니다. 지문에 나왔던 decision pending, 이걸 질문에서 resolved yet 이렇게 돌려말했고요. 정답은 job security guarantee, 고용 안정성 보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나온 오답 3개 전부 맞는 말 오답이었는데요. 굉장히 까다롭게도 3가지 오답 전부 마치 정답 돌려말하기처럼 지문에 나온 것과 다르게 오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지문에 나왔던 pay rate, 임금 인상을 wage increase, 또 reflect inflation rates, 연봉에 인플레이션 반영하겠다는 걸 align with inflation, 연봉과 인플레이션을 나란히 두겠다, 즉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해주겠다, pension issues have also been settled, 연금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를 guaranteed pension benefits, 연금 혜택을 보장해주었다로, 이렇게 마치 굉장히 어려운 정답 돌려말하기처럼 단어와 문장 형태, 문법까지 바꾸어서 출제하였습니다. 또 독해에서도 17번 A 카페에서 2인 커피 쿠폰 당첨되고 싶으면 이벤트에 참가하라는 광고 글이 나왔고 Here's how to enter, 행사 참가 자격이 나열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Follow the official social media account, A 카페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Like the post and tag two or more friends, 이 이벤트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 2명 이상을 태그해라. 다음으로 Upload photos related, A 카페에서 찍은 사진 등 관련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참가 완료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Only public post, 꼭 공개 업로드여야 하고 The more friends you tag, the higher your chances of winning, 친구를 많이 태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질문으로는 Not a requirement to participate, 행사 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Participate the loyalty program, 카페의 로열티 프로그램 참가하기였습니다. 이때도 오답 3개 전부 맞는 말 오답이었는데요. Tag as many friends as you'd like, 원하는 만큼 많은 친구를 태그하기, Let at least two know, 적어도 2명 이상에게 행사를 알려주기, Publish a post for everyone to see, 전체 공개로 게시글을 올리기,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정답에 나온 로열티 프로그램이 지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지문에 나왔던 간결한 행사 공지와 다르게 맞는 말 오답 3개 전부 굉장히 복잡하게 돌려말해졌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은데 괜히 시간 낭비를 유발하는 오답 선지들이었고요. 이렇게 not, 아닌 것을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문제에서 정답은 오히려 간단한데 오답으론 지문에 나온 단어나 문장 형태, 문법 등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버리는, 그래서 마치 정답 돌려말하기처럼 착각할 수 있는 이런 까다로운 맞는 말 오답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수험생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다뤄드린 두 문제는 오답 3개가 전부 맞는 말 오답인 경우였지만 사실 최근 들어선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오면 최소 1개는 까다로운 맞는 말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까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학습 습관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번 12월 1일 TIPS 시험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오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험 보신 후에 헷갈렸던 오답들을 질문 주시면 최대한 기억나는 선에서 해설강이나 댓글 설명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직전에 압축적으로 다뤄본 내용들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저문항 상세설 강의를 통해 지문과 선택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최신 TIPS 출제 트렌드를 파악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번에 처음 TIPS를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이 TIPS 독학 가이드 A2G 영상을 참고하셔서 TIPS 시험의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의료자료 링크 모음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자신이 목표한 점수에 맞는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시간 낭비 없이 필요한 공부만 효율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좀 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 TIPS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컨설 TIPS 연구진들은 매 정기 시험에 직접 응시하여 저음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 TIPS의 카톡 채널을 친추해 두시면 시험 종료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답 복원을 보시고 가채점 하신 후에 시험 총평 영상과 저음 문항 상세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